이번 전시는 기존에 그리던 그 그림에서 조금 좀 탈피를 하고 싶어서 먹 위주로 다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먹 위주로? 네. 그 먹 위주라는 것은 그 그냥 보기에는 사실 그 좀 어둡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그림을 한 35년 동안 그리게 된 동기가 어차피 먹이었고 먹으로 환원하자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그 수목으로 번지기 기법으로 그림을 그렇게 이제 그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네. 네. 지금 예상외로 그림이 이제 변화가 왔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졌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지금 이렇게 좀 변화를 줄 시기가 됐다. 그 예술 감각에 이제 재미까지 더하고. 사실 이 그림이 단순해 보여도 예술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아무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까지 또 좋은 작품? 이번 일요일까지 네. 5일 동안 매출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에 그리던 그림하고 지금 새롭게 변신하는 중간 단계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나무라든가 채색이라든가 먹하고 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이 어울림이 생기는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을 단풍 위주로다가 주변에 있는 산하고 나무하고 이렇게 같이 넣어서 작품 완성했어요.